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투자 확정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. 증권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.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고요. 또 북미 투자가 확정되면서 북미 퀄리티 시작도 확인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이 목표 주가를 52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였는데요.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죠. 네, 뭐 상장 후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고 네. 또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 줄줄이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. 네. 지금 또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사실 뭐 1분기 하락했던 이유가 이 샌드위치다, 이 가운데 껴가지고 힘들다. 사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이 완성차 업체한테 팔 때 그만한 가치를 받을 수가 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요. 예. 막상 이제 1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신한금투 지금 그 정용진 연구원이 쓴 보고서를 보면은 그 1분기 매출액이 4조 4천억 원,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.2% 늘어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1,640억 원으로 이제 거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이 워낙 좋았고 예. 뭐 올해는 뭐 예상보다는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. 좀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최종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제 원가 부담 정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정가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. 그 가격 변동성이 큰 그런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. 가격 변동성이 좀 낮은 그런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진 않긴 한데 대신 이제 판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괜찮을 거다. 좀 이런 보고서의 분석이 있었고요. 그래서 목표가를 6% 상향을 해서 5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. 네, 오늘 뭐 증권사들이 줄줄이 지금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삼성증권도 50만 원까지 올렸고 NH투자증권도 다시 55만 원까지 올리면서 거의 다시 5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LG 엔솔이 어제는 또 북미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전해줬습니다. 지금 투입되는 자금이 총 한 6조 5천억 원 정도라고 네, 하죠. 기대하는 소식이 들려왔네요. 네, 예. 맞습니다. 사실 이런 투자가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인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줄줄이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어제 이 소식이 있어서 마침 이제 내야겠다 하고 이제 증권가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만들고 원통형 배터리 독자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예. 이 스텔란티스가 이제 뭐 크라이슬러나 지프, 뭐 마세라티 이런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 4위 완성차 업체고요.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에 이 배터리를 이제 탑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LG 엔솔이 LG 이제 분할해서 이제 떼어내 상장한 이유가 예.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단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. 은행에서 빌리면은 워낙 이제 이자가 많이 들고 그쵸.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한 거였는데 이번 투자가 이제 LG 엔솔 기업 공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마련한 그 공모 자금으로 투자한 처음 사례거든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액션이 나와줬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뭐 보고서를 보면은 뭐 미시건 이제 공장 증설 그리고 이제 GM과 저윈트 벤처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전부 확인이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번부터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북미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 아니라 추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예.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